제목신데 대체 보미는 왜 그러는 거래? 노는 거를 보니까요. 보미가 승질이 나가지고요. 무는 것 같아요, 내 오를. 결국 보미는 현교선에 의해 집안으로 강제 소환됐다. 나오지 마, 보미! 아이씨. 그리고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레어. 진짜로 들어갔나? 코를 실룩거리며 확인하고는 바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완전 신났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다시 찾은 평화의 레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렇다면 같은 시각 집안의 보미는 어떤 모습일까? 보미야 밥 먹어, 이리 와. 보미야 밥 먹어. 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얌전하고 우아하게 밥을 먹는다. 약간 피부가 안 좋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좀 특별한 걸 먹는데 매우 비싼 편이에요. 그거를 먹어서 그런가 얘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체질은 조금 예민하지만 집안에서는 크게 한번 짖지도 않는다는 녀석. 어느새 새근새근 잠까지 들었다. 그 틈을 타 조용히 나오는 엄마. 레오 이리 와. 레오. 보미 잘 때 빨리 가서 놀아. 어이구 빨리 가, 빨리 놀아. 가. 갔다 와. 산에 갈 거야. 보미가 낮잠 자는 사이에 가자. 레오와 놀아주는 식구들. 보미 가자. 눈치 안 보고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데. 그러나? 기분 나쁜 딸 냄새가 나풀거리는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봄이 베란다로 달려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덩치 큰 실루엣은 레오? 보자마자 난리가 났다. 현관문이 잠겨있자 총알같이 이번엔 2층으로 향하는 녀석. 단숨에 끝까지 오르더니 전망대에 서서 내려다본다. 신나게 노는 걸 보니 더 화가 치미는 모양. 이미 단단한 그물을 쳐놨건만 봄이 거의 물어뜯고 레오에게로 날아갈 기세다. 연못까지 들어가 유유자적 노는 레오의 모습에 더 화가 난 봄이 다시 1층으로 유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결국 방충망을 부수고 나왔다. 뛰어나오자마자 레오에게로 바로 직행하는 봄이 다시 앙칼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만있어. 아니 전생에 원숭이 것도 아닐 텐데 평소보다 더 심하게 달려드는 봄이 결국 다시 한번 이댁 아들이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봄이 귀엽고 빠져나가 버린다. 그리고 또다시 레오에게 직행. 레오 다시 얼음됐다. 한 번은 2층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뭐가 쿵 소리가 나면서 깨갱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쩔룩쩔룩쩔룩 피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쩔룩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레오를 물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레오도 반포기 상태. 봄이가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데 그러다가 봄이가 잠시 한눈을 팔면 기회는 이때다 뛰어가 버리는데 오래 당하고 살다 보니 이런 요령도 생겼다. 유독 물을 좋아한다는 레오. 봄이한테 한번 시달리고 나면 집 앞 개울에서 이렇게 열을 식힌다고. 시원한 목욕 후에 한 모금. 개풀 뜯어먹는 맛이 또 제맛이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참 좋겠다 싶은 그 순간 꿈은 어김없이 깨진다. 레오 찾아 개울까지 온 봄이 딱히 물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내려가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입수까지. 집안이나 집 밖이나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참 한결같은 봄이 이건 뭐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다.